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조수석이 편하게 탑승하시면 됩니다. 네.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스피드와 서킷의 네. 퍼포먼스 체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많지는 않고요. 궁금하신 네.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네. 됩니다. 저희 고속제로 같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서 많이 주행해 보셨잖아요. 그렇죠. 혹시 이 차 타고 나서는 좀 약간 설렘이나 뭐 이거 가지고 싶은 생각 좀 드세요? 당연히 들었고요. 개인적으로 사실 네. 이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면 네. 전기차를 저희가 다 과거 혹은 현재 카 레이서 출신이나 카 레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저 역시 이제 카 레이서로 나이는 많긴 하지만 아직 현역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덩치가 커지면 물리적인 한계는 아무리 세팅을 잘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자유롭지 못한데 네. 그런 것 때문에 전기차를 상당히 싫어했었어요. 네. 뭐 출력 특성이 순간적으로 토크가 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일단 당연히 사실 이 무거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 자체가 굉장히 잘 돼서 날렵한 움직임도 보여주고 특히나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네. 얘거든요. 이거 이 애니시프트가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좀 갖고 싶을 정도로 네. 변속 충격과 사실 물론 이 가상 사운드는 당연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유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. 굉장히 좀 이런 변속 충격이나 이렇게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해서 퓨얼컷을 치는 네. 그리고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들이 네. 듀얼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정말 네. 99% 똑같기 때문에 네. 네, 너무 만족하고 와. 여유만 된다면 좀 가지고 싶습니다. 와. 저도요. 브레이크 온도도 조금 미리 띄워놓고 네. 타이어 온도도 저희도 사실 훈련된 인스트럭터긴 하지만 네. 이 고속주행로 주행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. 예, 버드 스트라이크도 많고 네. 새가 갑자기 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네.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네,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총 길이는 4.6km고요. 앞쪽에 보이는 선의 이 할 때 선의 각은 1차선 기준으로 38.87도입니다. 직선 길이는 방금 달려오셨던 느끼셨던 이 직선 거리는 900m입니다. 지금 1차선에서 느껴지는 이 측면으로 발생하는 이 무게 느낌이 1차선으로 가면 아랫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. 앵그린 부스트 활용을 했고요. 네, 속도계 왼쪽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네, 260 마크 했고요. 속도 약간 줄여서 진입하겠습니다. 네, 아래쪽으로 느껴지는 이 중력이 느껴지시죠? 네. 그 사이에 바깥쪽 바퀴 온도 올라간 거 보세요. 네. 34인데 왼쪽 바퀴면 36이죠. 네.
실제네요. 민간 차량처럼. 네, 주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코스는 3.4km에 총 16개의 코너를 가지고 있는, 네,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내에 마루 노면서 계십니다. 네. 뭐?
들어가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, 잠을 못 자겠는데 오늘. 그렇게까지 즐거우시네. 네, 참. 너무 재밌는데. 아, 전 평생들 못 할 것 같은데 재밌네요. 사실 옆에만 타서. 이 차를 가지고 이 트랙 때 네.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네. 엔진을 교환할 필요 없고 아시겠지만 뭐 이제 다른 미션 오일 교환할 네. 필요 없고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랑 충전만 시키면 네, 이런 주행을 또 나름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배터리 관리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. 네.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온도 컨트롤도 네.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서킷 모드로 배터리 온도 관리 모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. 네. 들어가면 더 낮은 온도로 배터리와 모터가 네, 관리가 될 예정이고요. 이런 것들이 참 저도 참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네. 굉장히 편견이 심한데 이 편견을 깨트려주는 차가 아닌가 네, 생각이 됩니다.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영광이었습니다. 네. 아, 별 말씀입니다. 탑승하셔서 포지션 다시 네. 네, 변경하셔야 됩니다.